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워진 시민의 삶을 보듬고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제1회 추경 예산 9조 6,602억 원보다 9,943억 원이 증가된 10조 6,605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 재원은 정부 추경에서 확보한 국고 보조금, 세입 수입,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 수입,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 교부세 감소분을 반영한 세입 예산 9,943억 원을 편성하고 하반기 예정된 행사와 축제, 2월 예상 사업, 사업 제조업, 공공분야, 경상 경비절감 등 921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민생 경제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재분했습니다. 첫째, 민생 경제의 충격 완화와 시민의 삶을 보듬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2,530억 원. 둘째, 위축된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미래 산업 육성 1,882억 원. 셋째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재난대응 역량 강화 988억 원. 네 번째로 자치구군의 재정보관 및 기타연안 1,404억 원입니다. 한편 국고보조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경 성립전으로 사용한 재난대책비 2,100억 원, 소상공인 성장지원 1,960억 원도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됩니다.